O9 is a knowledge powered analytics, planning, and learning platform, transforming previously siloed revenue, supply chain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into a cutting edge integrated business planning capability. At the heart of the O9 platform is our game changing enterprise knowledge graph model, a digital model that continuously collects data from the market and inside the enterprise and organizes it into knowledge. Powered by this knowledge, O9 solutions combine early warning alerts, advanced analytics, scenario planning, and collaboration capabilities to rapidly transform supply chain and revenue management processes and connect them together to create a truly integrated business planning system for the digital age business. 네, 방금 소개하는 백영석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막을 좀 입혔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영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아,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내용은 결국은 오늘 뭐 하루 종일의 그런 어떤 주제 자체가 굉장히 그 생성형 AI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실제 생성형 AI 자체가 SCM 영역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스케이스? 그리고 온라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 앞으로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유스케이스에 대한 모습들을 좀 같이 공유 드리면서 어,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SCM 쪽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저희가 그냥 저희 일반 모든 직장인들이 어, 삶에서 이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 지금 이 그림 자체를 보시고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어, 옛날에 회사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뭐 익숙하실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어떤 타스크가 주어준대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도서관을 가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잡지를 구독을 하든지 또는 사무실 안에 있는 문서함에 가서 옛날 서류철을 끄집어내서 결국 은 정보를 습득하고. 거기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직접 찾아가서 정보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해결했던 방식이 취해졌었죠. 근데 이제 그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기술의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뭐 특히 한세 가지 큰 기술 발전이 있었다고 하면 인터넷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위에 검색 엔진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사실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애플, 뭐, 삼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채지 PT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발, 나오면서 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그런 어떤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예전에는 롤 자체가 내가 정말 어디를 가서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뭔가 일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대화형까지 가면서 정보가 저한테 찾아오죠. 정보에 대한 습득 자체가 기술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고 아마 지금 다시 여기 계신 분들 보고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챗GPT도 못 쓰게 하고 인터넷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아마 회사를 때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SCM 쪽이나 이런 어떤 그 기관계 쪽에도 이런 기술들 자체가 어마무시한 임팩트를 주고 있고 그 임팩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아, 요구, 요구사항에 의해서 SCM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아, 메인 토픽인 아젠다 자체는 혁신의 트렌드, 왜 이런 혁신이 벌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SCM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차세대 SCM 혁명의 추진 사례는 어떤 실제, 라이브 케이스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메뉴 로포지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 안, 안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 SCM이라고 하는 그, 그 용어 자체 또는 SNOP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뭐 동일시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SCM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멘드와 서플라이와 인벤토리와 파이낸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전체 회사의 방향을 동일하게 온라인 시키고.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SCM이고, 실제 그 SCM의 운영의 그 어떤 회의체, 이런 아니면 그 체계를 SNOP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Sales and Operation Plan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SNOP라고 하는 그텀 자체나 이런 개념 자체는 1980년대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Demand Supply Matching, 지금 아마 회사에서 하고 계신 SNOP 또는 SCM의 운영 모습이 아마 그냥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하면 실제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는 SCM이나 SNOP 관점에서의 커다 커다란 발전은 없었습니다. 단지 SNOP를 운영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 더 가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디멘트이에 그냥 공급 쪽에 그런 어떤 밸런싱뿐만이 아니라 프로덕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신제품이 언제 나오는지 단종이 언제 되는지를 고려한 조금 더 명확한 S&OP를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커스터머 콜라보레이션, 서플라이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해지다 보니 그런 그런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익스텐디드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의 관리가 중요해지다 보니 협업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IBP, Integrated Business p l a n n i n g 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IBP는 SNO.P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어~ 떤 새로운 용어일 뿐이지 사실 기존의 80년대 SNO.P가 나왔을 때부터 디맨 서 y 라이앤 (financial) 측면의 얼라인먼트는 이미 진행되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 똑같은 타임 라인상에서 기술적인 발전을 보게 되면 어마무시한 발전이 있었죠. 사실 80년대 90년대 초만해더라도 사실 회사 사무실에 PC도 없었고요. 스마트폰도 없었죠. 그땐 b b 만 차고 다녔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떤 엔터프라이즈 플래닝 시스템 또는 뭐 ERP 이런 그그 그 회사의 기관계 시스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마무시한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 잘 들여다보시면 변화된 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들 자체뭐 클라우드가 됐던 AIML이 됐던 더 나아가서는 어떤 뭐 디지털 튜인에 대한 기술들이 사실은 이러한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어마무시한 임팩트를 줄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두 가지 관점에서의 모습과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뭐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SS, SCM이라고 하는 부분, s n o p 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뭐 1990년대 후반 이때부터 조금 더 체계화되면서 하나의 혁신의 큰 메인스트림으로. 모든 기업들이 SCM 혁신들을 시작하셨죠. 근데 이제 한 지금 한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이런 20년 30년 동안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세스적인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뭐 시나리오 플래닝을 한다든지, 왜냐면 문제점을 해결을 내면 내가 몇 가지 대안이 있는지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크아이먼트들이 더 커졌는데. 그래서 이런 뭐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든지 윙크멘털 플래닝, 뭐 수요 예측에 대한 고도화, 자동화,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조금 더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체계, 그리고 UI UX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어떤 트레디셔널한 시스템이나 플랫폼상에서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던,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AI, ML,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UI UX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나와 있었던 이런 하나하나의 시나리오 플래닝부터 증분계 그리고 UI UX의 개선 이런 활동들 또는 개선 활동들이 가능해진 거죠. 왜? 기술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 하나하나를 접목을 시켜서 아까 보여 드렸던 프로세스의 그런 지지부지한 레 에볼루션 자체를 기술의 레볼루션이 있었던 것처럼 레볼루션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SCM도 이제는 진화가 아니라 진보를 해야 되고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가야만 하는 시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게 되면 사실 어 최근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잡하고 그 변화는 더 베리어빌리티나 이런 어떤 대구복구는 더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당시에는 우리는 복잡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뭐 매니징 할수 없어요 이런, 이런 트랜잭션과 어, 플래닝을 하고 아, 관리를 못해요라고는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하면 제품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는 계속 늘어나고요 기업에서 그리고 실제 아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계속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채널 비즈니스를 했던 기업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결국은 예전에는 그런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창고에만 물건을 갖다 줬으면 됐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그런 우편번호, 집 주소로 물건을 배달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커스터머들도 굉장히 피키해져요.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을 요청을 해요. 이러한 나는 이런 옵션이 좋아요. 저런 옵션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복잡도 자체가 제품 채널, 고객, 그리고 뭐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더 심지어는 데이터도 이제 막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를 해야 되는 복잡도가 커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 자체는 RDB라고 하는 경직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오라클이죠. 근데 그 문제가 모니, 오라클에서, 오라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라클은 굉장히 그 심플하고 간단한 릴레이션쉽이나 이런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바이드렉셔널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너랑고 채널이 너랑하고 그리고 언제 어떤 새로운 고객이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어떤 새로운 뉴비즈니스가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자체에도 굉장히 유연성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어 앞에 제목이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그런 r e l a t i o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실제 플랫폼 자체의 기술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오나인뿐만 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 그런 IT 회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grabdb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 테크놀로지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DB는 RDB와 다르게 어떤 키 값을 갖고 테이블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객체별로 존재하는 것들을 노드라고 얘기하고 를그 노드 자체를 엣지로 관계를 표현하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요. 굉장히 빅데이터나 어떤 빅 어, 어, 이게 어떤 뭐 어, 퀄리티티브 데이터, 퀀티티티브 데이터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과 같이 복잡한 상황, 베리어빌리티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유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가장 최적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이, 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프딥이라고 하는 것들 이 기술 기반 자체가 그브레이크루 그런 어떤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포지션이 될수 있는 것을 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O9이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는 실제 플래닝 솔루션이고 어떤 뭐 디지션을 아, 만드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저의 구조 자체는 실제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트윈을 그래프 DB 기반의 기술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엔터프라이즈 e 리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런 어떤 구조 데이터 모델 위에 결국은 다이나믹한 데이터를 담아놓고요. 그 담아놓은 데이터 위에서 실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난리지를난리지화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방금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g e n a i 를 가기 이전에도 이미 데이터 자체를 난류하고 인사이트를 구해서 어떤 빠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또는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컨텍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 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위에서 결국은 그 SNOP 또는 SCM 관점의 디맨트 플래닝을 잘하는 그런 어떤 어, 워크플로우들,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을 잘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 이제 리뉴 플래닝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런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서 전체 그런 어떤 세일 서플라이 디맨드 그다음에 파이낸셜을 동기화할 수 있는 S&OP n 관점의 케이퍼빌리티를 제공하는 솔루션의 세트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프리 어, 젠 AI 아 어, 관점에서의 솔루션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잠시 후에 그 퓨처 g n a i 가 결합됐을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떤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구조, g n a i 가 들어오기 전에 구조 자체는 이미 데이터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모델링 레이어, 그 다음에 그 최신 기술 기반 또는 인공지능 기반의 아날리틱스 이미 AI가 임베드돼 있는 그런 플랫폼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위에 결국은 디지털 인게이지먼트의 레이어를 통해서 UI/UX의 어,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가는 길에 있어서는 저희의 플랜상에서는 이맨 윗단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Gen AI를 결합시켜서 결국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극대화시켜서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저희의 계획상에 있는 어,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어,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Gen AI의 그런 어떤 임팩트 또는 어, 그 효과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CEO들마저도 아마 숙제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네아이 갖고 뭐할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 구체적이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그 고민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걸 어떻게 풀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밸류 자체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그 유스케이스를 만들고 KPP를 만들 때는 결국은 임팩트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대부분의 인더스트리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GenAI는 결국은 크게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밸류를 딜리버리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이 있는데, 하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GenAI를 AI, Gen 통해서 어떤 그 자동화, 업무에 대한 자동화, 어떤 뭐 문제 해결에 대한 자동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의 개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전에도 말씀 나왔던 이야기긴 합니다. 송혜구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마 암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돌아가는 그 어떤 그 핵심을 보게 되면 어떤 뭐 체계적인 정보나 체계적인 난리지에 의해서 돌아간다기보다는 그몇 명의 엑스퍼트가 갖고 있는 경험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암묵지 정보에 의해서 사실은 회사가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적인 그런 업무 자체도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 퍼트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경험과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부분인데 그런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디지털화돼서 전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Gen AI를 쓰면 그 암묵지에 대한 암묵지 정보들 자체를 결국은 디지털화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쉐어하면서 모든 종업원들이 임직원들의 그런 어떤 업무의 그런 수준들 자체, 전문성에 대한 난리지 어, 자체를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더큰 그런 어떤 밸류 프로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빠른 회사 내의 이노베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j 네의 역할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아, SCM 측면에서는 또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업무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키 퀘스천이 있습니다. 대부분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적이 생기고 그럼 그 갭이 발생하면 팩트체크를 해야죠. 왜 갭이 얼만큼 발생을 했어? 왜 계획 대비 실적이 이렇게 많이 부러졌어?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뭔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예를 들어서 셀아웃 셀아웃 어, 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30% 이상 떨어졌다고 하면 도대체 그 임팩트가 우리 채널 인벤토리, 유통 재고에는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이며 그게 생산에는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인지를 또 파악하고 싶어 하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또는 SCM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할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 퀘스천에 저희는 세 개의 W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세 개의 W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SCM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 그러한 이 프로세스에 이, 이 경험 자체를 심리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GenAI의 그런 어떤 SCM 내에서 유스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유스케이스를 한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 AI, AI를 통해서 생산형 AI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수준의 사용자, 이게 신입사원이든 경력자든 엑스퍼트든 다 사용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는 아 이게 업무에서에 비즈니스 유스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한 어떤 디지털 디자인 엔 모델링 쪽에 있어서의 네. 유스케이스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크게 네 가지의 유스케이스를 가지고서 저희가 g n a i 의 디자인과 그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어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디지털 어시스턴트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은 심플 타스크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ChatGPT에서 질문을 던지면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듯이. 결국은 복잡하진 않지만 뭔가 팩트체크를 하고 어, 심플한 타스크를 할때 이러한 디지털 어시스턴트 에이전트 하나의 이러한 유니파이드 UI를 통해서 챗버스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답변이 LLM을 통해서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대화하듯이 인터랙션을 어, 하면서 답변을 가져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그 정보는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UI 내에 있는 그래프라든지 뭔가 리코스 분석을 했던 그런 정보들 자체를 더 드릴다운 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디지털 어시스턴트 에이전트를 결국은 모든 유저들 엔드 유저와 플래너 또는 경영진한테까지도 제공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팩트 체크와 와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GenAI의 유스케이스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유스케이스는 Tribal-to-Digital-Knowledge-Converter라고 해서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Gen AI는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아큐시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좀 아직까지는 남아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단순하게 데이터 또는 환, 그 언어에 대한 어떤 확률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지를 리코딩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해결하는 방식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심플 태스크랑은 다른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해결의 하나 하나의 스텝들을 리코딩을 해서 그리코딩된 것들을 결국은 어떤 프로세스 플레이북 또는 그 단순 유저들이 와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떠한 그 디렉션을 줄수 있는 이러한 트라이벌 투 디지털 나이지 컨버터라고 하는 유스케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엑스퍼트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코드화가 되고 그 스텝들 자체가 Composite Action Repository라고 하는 부분에 쌓여서 실제 단순 유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체적인 아까 앞에 두 가지 유스케이스랑은 다르게 전반적인 그런 어떤 UX에 대한 개선점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을 했던 그뭐 NLP, 기본적인 NLP 기반의 그런 유, 아, 정보를 제, 아, 조회할 수 있는 HTML5 기반의 UI에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온라인 모바일 UI라고 하는 SDS가 개발한 그 UI 플러스 엑셀 UI 위에 추가적인 Gen AI UI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챗봇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유, 유니파이드 그 챗봇을 통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타스크에 대한 수행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Gen AI에 그런 어떤 케이퍼빌리티를 제공하려고 지금 디자인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 그 개발자들이 뭔가 질문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아 이제 나오네요. 질문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런 챗봇을 통해서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질문 또는 데이터 스키트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유저를 어떻게 디파인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 매저 자체를 어떻게 어, 추가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인플멘테이션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언제나 뭐 자기의 그런 어떤 사수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챗봇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인프론테이션 정보, 도움 자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미 이거는 내부적으로 릴리스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라이브한 시스템이고, 그리고 어차피 LLM, 상용 LLM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질문을 해도 시스템이 이해를 해서 가끔씩은 한국말로 다, 답을 해줘요. 아직까지 이게 파일럿 단계라. 어컨시스텐트 하진 않은데 어쩔 때는 영어로 답을해 줍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말을 다 써도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체계 하에서 이런 디자인 모델링에 관련된 유스케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그네 가지 그 유스케이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중심에는 온라인 AI 서비스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엔 유저와 매니지먼트를 위한 그런 어떤 UI가 있고 그 그러니까 챗봇이 있고 그다음에 날지 엑스퍼트의 그런 어떤 액션 자체를 리코딩해서 그거를 또 플레이북화해서 결국은 그 어떤 그 에이전트를 활용한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를 대화형으로 풀어 갈수 있도록 저희가 일,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어 포인트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LLM 자체는 저희가 개발한다기보다는 그 아저나 구글이 제공하는 LLM을 활용을 하고 있고 결국 LLM은 사실은 일반적인 언어에 대한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각 회사에 가게 되면 본인들만 쓰는 용어가 있고 본인들만 사용 알고 있는 KPI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메인 스펙스픽스한 컨텐트, 기어 스시스한 컨텐트나 랭귀지에 대한 랭귀지 모델 자체는 저희가 일부는 벡터 DB라고 하는 쪽에 어, 관리를 하면서 도메인 스펙스한 컨텐트가 여기에 저장입니다. 그래서 날리지퀘스천이나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질문은 벡터 DB 쪽으로 와서 그 답을 패칭을 해서 전달을 해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든지 리뷰를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텝을 거칠 때는 결국은 이 아래에 있는 그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e r p 의뭐 SAP 또는 세일스 포스와 같은 서드 파트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제공하는 보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엔드 end 투엔드의 플랜과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n AI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사의 PR 릴리스를 보게 되도 지금 현재 8월 달에 했던 그 PR 뉴스인데 이미 베타 고객들을 지금 찾고 있고 같이 코 v 이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부터 이미 개발 단계부터 인볼브되 있는 고객사들이 몇 분들이 계시고요 주요 그런 어떤 고객사 중에 실질적인 모드맵상에서의 릴리스 데이트는 내년도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 시작하는 시점에 큐술이 시작하는 시점에 제너럴 릴리스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그런 어떤 제네이가 없이도 이런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글로벌하게 대표 기업들이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그 SCM의 혁명, 혁신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뭐 제가 오늘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뭐 AI ML 기반의 수요 예측을 한다는 것들이 이미 어, 현실화가 돼 있고 그리고 전체 그런 어떤 글로벌 그 플래닝을 하기 위한 엔드투엔드 플래닝 자체를 기존의 플랫폼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Gen AI가, AI가 현실화되면 결국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이나 생산성 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밸류 그 프랍 자체를 가지고서 아마 어,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넥스트 레벨의 혁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못 대화드린 내용은 어저의저 왼쪽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시면 제 컨택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이네요. 왼쪽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회사에 관련된 어떤 최신 뉴스나 아니면 업데이트 되는 이벤트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찍어 놓으셨다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더 추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